자, 왼쪽으로 잘 내줬습니다. 김민혁이 올라갑니다. 김민혁 크로스 반대편 슛! 골! 선제골 기록합니다. 강릉시민축구단. 자, 원정에서 첫 승리를 노리고 있는 강릉시민축구단 먼저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뒤쪽 흘렀고 살아있습니다. 한상훈. 한상훈 맨발 크로스 막혔는데 다시 한상훈. 한상훈 오른발 골! 동점골 기록합니다. 부산교통우선축구단. 결국은 부산은 오른쪽입니다. 네. 오른쪽에서 한건용 선수가 드리블로 살려 나온 볼이 반대편에 있는 한상훈 선수에게 연결이 됐고요. 한상훈 선수가 김희성 크로스 굴쳐댔고 골! 팀을 구해냅니다. 최후의 득점. 신기하네요. 네. 부산교통공사 지금 공격도 오른쪽이었어요. 오른편에서 올라온 한 번의 크로스가 굴절이 되면서 최용우 발밑에 저런 볼 갖다 주면 최용우 쉽거든요. 자, 최용우 두 달 만에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이번 시즌 일곱 번째 득점. 자, 김희성의 크로스 굴절이 있었고 자, 이 공이 최용우에게 흘렀어요. 최용우 선수는 오늘 되는 날입니다. 네. 볼이 굴절이 됐는데 저렇게 어떻게 딱 최용우 발밑에 약간은 맨수 바로 앞에 먹잇감이 던져줬어요.